생일상도 뒤집어 보셨겠다고. 네? 그렇죠. 네. 악역을 처음 하는데 하면서 느꼈던 게, 아, 악역은 그래도 벌을 받는구나.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. 항상 밥 사이에 너무 없어. 아, 이게 어떤 듣고 보니까 악역들은 네. 그렇죠. 공꾸하시는구나. 진짜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먹으려고 하면 상황이 딱 그래가지고 그래. 밥맛 없어서 숟갈 딱 못 받아요. 맞아. 안 그러면은 먹으려고 하는데 날 열받게 해서 엎어버리고. 아니 우리 저 직접 한번 좀 밥상 없는 아 그걸 또 합니까? 요 저희가 각자의 스타일대로 이제 밥상을 좀 엎으시는 거죠. 뭐 이제 굳이 또 없지 않아도 그 분노의 느낌을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생각을 해주세요. 네. 박하나 씨 같은 경우 본인 스타일로 한번 좀 예. 뭐 대사를 하셔도 돼요. 네. 뭐 좀 뭘 어떤 걸로 좀 화가 나실까요? 그 오디션 떨어졌을 예? 때. 오디션 떨어졌을 때. 오디션 떨어졌을 때. 네. 오케이. 밥 먹다 생각난 거야. 너무 화가 나요. 딱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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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딱이야. 와. 이거 딱이에요. 이거보다도 오디션은 에이. 이거 딱이에요. 어민턴 가게. 어민턴 한번 좀. 어민턴 가요. 우리 형경 씨 한번 돼요. 또 악역에 또 기대주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저는 진짜 뻔한 거밖에. 뻔한 걸 좀 해줘요. 괜찮아요. 드라마 정말 한다 생각하시고. 형경 씨는 뭐 뭘로 좀 화가 났을까요? 박명수. 저 이제 제 자리 잡고 침범하는. 불안한 마음에. 박하나. 자 지금 TV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. 박하나 나오고 있어. 박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어. 너무 재밌게. 나 이제 집에 있는 거죠. 난 집에 있는 네. 거. 박하나 나왔어. 지금 많이 편집됐어. 본인이 할 때. 해투에 박하나밖에 안 나와. 박하나밖에 안 나와. 지금 검색 막 박하나가 지금 난리야 지금 박하나. 박하나 검색어 1등이야 지금 박하나야. 댓글에 박하나가 엄연경보다 낫다 이런 거 막 떠올랐어. 뭐, 박하나야 지금. 박하나. 엄연경은 끝인 듯. 박하나 짱. 이번에 진짜 열받은 거 같아요. 생각만 해도. 생각만 해도 진짜. 뻔하긴 한데. 자, 김민경 할까요, 김민경? 민경 씨 한번. 밥상 없는 거에 또 달인 아니겠습니까? 아, 뭔가 재밌는 게 있어요. 야, 안티카페 지금 없죠? 네, 지금 없어요. 그때를 떠올리면서 2만 명. 뭔가 좀 내가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느낌이죠, 민경 씨가. 정말 벗죠. 소주가 있어야 되는데. 아, 소주가? 아, 잠깐만. 이따 치고. 야, 여기. 이따 치고. 이따 치고. 잔? 술 많이 드시나 봐요? 네. 아니, 물 다... 찾아가야 돼. 물. 아,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! 이거는 살렸잖아. 이거 잡고. 이걸 잡고. 야. 소주는 살렸어. 야, 이 디테일이 있네. 잘한다. 보니까 예전 저희 아버지 생각나시네. 네. 아, 이 디테일이 살아있네요. 근데 진짜 이건 박수로 좀 보내드려야 됩니다. 네. 예, 진짜. KBS.